미스터트롯 결승전 이명웅, 역전 가능하다 1위와 17점차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진출한 7명이 출전자들은 초대 진젠 자리를 놓고 마지막 멋진 경연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우승후보인 이명웅 역시 결승전 1, 2라운드를 통해 우승후보 영순이다운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국민 투표 점수를 제외한 마스터 총점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 2,000원과 불과 17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미스터트롯 결승전 1, 2라운드에서 멋진 무대를 펼친 이명웅의 경연 무대를 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1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으로 유수의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을 단기간 내에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량을 시험하는 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결승전 1라운드에서 마지막 경연 무대를 펼쳤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새빨간 실크 코트를 입고 등장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면모를 보인 이명웅은 송대관 내박자, 현철 봉선화 연정, 박구윤 뿐이고 등을 작곡한 박현진 작곡가의 신곡 두 주먹을 선곡했습니다. 박현진 작곡가의 신곡 두 주먹은 귀에 꽂히는 쉬운 멜로디에 경쾌한 노래로 뚝심 있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이명웅은 마치 한 편이 뮤지컬처럼 글러브를 끼고 액션씬을 펼치며 이전 무대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명웅은 댄서들과 함께 골반 댄스, 펀치 댄스 등을 이어갔고 유쾌한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장윤정 마스트는 이명웅의 경연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이명웅 씨가 춤을 소름끼치게 잘 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무대가 너무 꽉 차고 좋았어요. 이명웅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좋았습니다. 붐과 김준수 마스터 역시 이명웅의 무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인시대 이후 이런 액션은 처음이에요. 이명웅을 종로로 보내야겠습니다. 결승전인데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명웅은 무대를 극찬한 마스터들에게서 마스터 최고 점수 99점, 최저 점수 81점을 받았습니다. 결승전 2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은 결승 진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곡을 직접 선곡해 미스터트롯 최후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인생곡 미션은 결승 진출자들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열연했기에 어느 무대보다도 큰 울림과 공감을 전하면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명웅은 결승전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에서도 출전자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이명웅의 마지막 무대이자 미스터트롯 전체 경연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한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명웅은 어디에서도 불러보지 않았던 처음 불러보는 아버지의 애창곡인 도성의 배신자를 열창했습니다. 이명웅이 배신자를 선곡한 이유는 자신이 5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담담하게 그려갔습니다. 이명웅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열창했고 방청객에 계신던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노래를 조용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참으며 경연 무대를 마친 이명웅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이를 지켜보던 어머니 역시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명웅의 경연 무대를 감상한 마스터들은 이명웅의 무대에 대해 찬사를 아끼 않았고 이명웅은 멈추지 않는 눈물을 참으려 애써 담담히 서 있었습니다. 마스터들은 이명웅의 경연 무대에 최고 점수 100점 만점, 최저 점수 94점을 주었습니다. 이번 결승전 1, 2라운드 통틀어 가장 높은 최저점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1, 2라운드 모든 무대가 끝나고 최종 순위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진출한 참가자들 가운데 결승전 1, 2라운드 마스터 총점과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그리고 결승전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된 대국민 문자 투표 점수를 최종 합산해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초대 진젠에 등극합니다. 먼저, 미스터트롯 결승전 1, 2라운드 마스터 총점에서는 이찬원과 이명웅이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1, 2라운드 마스터 총점와 함께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도 이찬원과 이명웅이 각각 1위, 2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출전한 참가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사하며 결과 발표를 다음 주로 기약했습니다. 결승전 중간 합계 결과 1위 이찬원과 2위 이명웅은 단 17점 차이로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고 있으며 나머지 참가자들도 실시간 국민 투표가 발표되지 않아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국민 투표 점수를 제외한 마스터 총점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 이찬원과 불과 17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순위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결승 진출자 가운데 누가 초대 진젠에 등극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3개월이 넘는 동안 고생한 하신 모든 출연자과 마스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초대 진젠에 등극하더라고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우리나라 트로트를 이끌고 갈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무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일 방송된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내서는 TOP7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이명웅의 결승전 무대가 공개됐다. 우승자 진은 결승 무대 점수 결과와 실시간 문자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첫 번째 라운드는 작곡가 미션으로 여러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을 단기간 내에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량을 시험하는 미션이다. TOP7은 홍정수, 김지환, 박현진, 윤명선, 이루 등의 신곡을 갖고 미션에 참여했다. 이찬원은 이루 작곡가의 딱풀로 무대에 올랐다. 딱풀은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 딱 붙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신나는 트로트다. 이찬원은 노래 제목에 맞춰 초록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진 슈트를 입고 등장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구성진 이찬원의 목소리는 반전 매력으로 작용했다. 조영수 마스터는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반주를 목소리가 끌고 간다는 점이다. 이찬원의 목소리에 빠지게 한다. 고 평했다. 절로 엄지척 춤을 부르는 흥겨운 리듬을 타며 무대를 지배했다. 마스터단들의 점수를 공개했다. 최고 점수는 무려 100점 만점, 최저 점수는 81점을 받았다. 특히 100점이라는 놀라운 점수가 모두를 소름끼치게 했다. 이 분위기를 몰아 이찬원 역시 최고 점수 100점, 최저 점수 81점을 획득해 평행이론을 그렸다. 이날 모든 경연이 끝나고 1, 2라운드 마스터 총점 50% 결과부터 공개됐다. 이찬원이 1위였다. 이명웅이 2위, 영탁이 3위를 달렸다. 공동 4위가 김희재, 정동원이었다. 김호중이 1점 차이로 6위 그리고 장민호가 7위에 랭크됐다. 긴장감이 더해진 가운데 대국민 응원 투표 20%를 합산한 중간 순위가 공개됐다. 이찬원이 그대로 1위를 지켰고 그 뒤로는 이명웅, 영탁,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 순이었다. 이찬원, 이명웅은 단 17점 차로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실시간 국민 투표 30%까지 더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영예의 진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시선이 쏠린 것. 중간 순위 1, 2위를 달리던 이찬원, 이명웅은 물론 지켜보는 가족들, 출연자들, 시청자들까지 숨죽인 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MC 김성준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다. 서버 문제로 실시간 투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그는 770만 콜이 들어왔다.
투명한 결과를 위해 최종 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알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성주는 결과는 일주일 뒤 3월 19일 목요일 밤 10시 특집 미스터 트롯의 마토크 콘서트 시간에 발표해 드리겠다며 일단 잠정적으로 이렇게 됐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주는 이어 대충 이렇게 해서 발표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모든 순위가 적전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고 발표하기에는 여러분의 기대가 너무 크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반영해서 늦어지는 만큼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부응해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결과 발표만 기다리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겠다.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미스터트롯 진을 발표해 드리겠다. 여기서 일단은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히며 결승전을 마무리 지었다.